나쁜 놈, 죽일 놈, 씹어먹... 아, 천하의 쓰레기 같은 놈. 예쁜 제이다. 여기 술잔 하나 더 주세요. 뭐래? 나까지 마시면 너 누가 집에다 데려다 줘? 에이, 나 혼자 마셔? 재밌게. 나 섭섭해. 오늘은 별로 재밌는 분위기도 아니구만. 오늘은 또 무슨 일인데? 민재가 바람을 피웠다. 뭐? 시험 때문에 바쁘다더니 학원에서 웬딴 여자랑 바람이 났더라. 그래서. 그래서긴 무슨 그래서야. 당연히 매달렸지. 아, 진짜. 그걸 왜 매달려? 나 진짜 찌질하게 매달렸거든? 내가 더 잘한다고, 나 버리지 말라고. 바지가랑이 붙잡으면서 진짜 찌질하게 매달렸는데. 근데 민재가 헤어지지. 야, 아, 왜 뺏어 마셔? 넌 진짜 내말안 듣지? 뭐가? 내가 걔 학원 이리저리 옮겨 다닐 때부터 이상하다 했어, 안 했어? 공부한단 놈이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PC방 들락날락거릴 때부터 뭐 있다 했어, 안 했어? 했어. 걔 생긴 것도 얌생이 같다고 했지? 야. 생긴 건 건드리지 마. 얼마나 오물쭈물 귀엽게 생겼는데. 이게 당하고도 그런 소리가 나와? 아, 진짜? 넌 옛날부터 왜 이렇게 남자 보는 눈이 없냐? 뭐? 쓰레기 수집가도 아니고. 야, 너말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. 민재도 처음엔 잘해줬다고. 야, 내가 무슨 바보도 아니고 쓰레기를 모으긴 왜 모아? 네가 사랑에 대해서 뭘 알아? 나갈 거야. 너 따라오지 마. 괜찮아? 못 일어나겠어? 비었나 보다. 여기 부었어. 너 미워. 저리 가. 알았어. 내가 미안해. 응? 앞으로 내가 말을 좀 심하게 했어. 얼른 이렇게 좀 해봐. 왜? 너 향수 못 써? 나 향수 안 쓰는데. 그렇구나. 일어날 수 있겠어? 이게 처음에 삐었을 때는 냉찜질이 효과 있어. 좀만 참아봐.
아까부터 왜 그렇게 쳐다봐? 아니야. 근데 넌 걔가 왜 그렇게 좋았어? 그냥 잘해주니까. 나도 잘해주잖아. 학교 다닐 때도 숙제도 내가 다 보여주고, 빵도 사다 주고. 너한테 제일 잘하는 건나 아니야? 그렇긴 하지. 나좀 씻어도 되지? 씻어. 같이 씻을래? 불에 징그럽게. 내 앞에서 그만 좀 울어. 울면 안아주고 싶잖아. 피할 거야? 또. 나 좋아해? 몰라서 물어. 채야, 잠시만. 나도 너 좋은 것 같아. 깼어? 미안. 이도 안 닦았는데. 괜찮아. 나도 안 닦았어. 너 그거 알아? 뭐? 너 속눈썹 되게 길다. 너도 되게 오똑하고. 왜 몰랐지? 맨날 나 예쁘다고 하면서 그냥 하는 소리였어? 아니, 이렇게 하나하나 뜯어서 살펴보진 못했잖아. 너 그거 알아? 뭐? 너 입술 되게 말라간 거? 뭐? 너 혀도 되게 말랑해. 아침부터 이상한 소리야. 나 5분만 더 잘래. 뭐야? 아직 차단 안 했어? 차단할 수가 어딨어. 내가 해줘? 아니야, 안 받으면 끊겠지. 왜? 나 제인데.
너 혜수랑 헤어졌다면서 왜 아침부터 전화질이야? 야, 하지 마. 바람 폈으면 조용히 꺼져. 내가 진짜 잡아서 족쳐버리기 전에. 너뭐 하는 거야? 넌뭐 하는 건데? 왜 아직도 받을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 건데? 망설이는 게 아니라. 너다 티나. 아직도 얘 전화 한 통에 흔들리는 거다 티난다고. 야, 유재희, 너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야. 뭐? 너가 아무리 내 친구라지만 나도 민지랑 1년 넘게 만난 사이야. 그렇게 단칼에 끝내는 게 어디 쉬운 줄 알아? 걘 뭐가 그렇게 쉬워서 널 두고 바람을 폈대? 너 착각하지 마. 이 새끼 너한테 진심 아니야. 너 바보야? 너나 좋다며. 그럼 됐잖아. 왜 흔들리는 건데? 좋지. 친구로서. 친구? 오버하지만 난너 친구 이상으로 생각 안 해. 수야, 응, 약 사왔어. 약좀 먹어. 이제 괜찮아질 거야. 좀더 자. 어떻게 왔어? 어떻게 오긴. 너 걱정돼서 집에 왔다가 이렇게 열이 나면 구급차라도 좀 부르지 그랬어. 아님 날 부르던가. 내가 널 어떻게 불러? 염치도 없이. 염치 없는 건잘안 해. 다행이다. 내가 너 발견해서. 미안해. 뭐가? 그냥 오늘 다 괜찮으니까 얼른 다시 누워. 말 그만하고. 너도 옆에 누워 맞춰. 맞춰 안아줘. 제이야, 너는 내가 왜 좋아? 착하고 순진하고 뭔가
보호해줘야 될것 같아서. 그게 진짜 좋아하는 거 맞아? 불쌍한 거 아니고? 뭐야? 너가 왜 불쌍해? 맨날 이상한 남자만 만나고 차이고 울고 그러잖아. 그래서 내가 너 좋아한다고 생각했어? 사실은 예뻐서 좋아해. 너무 예뻐. 아, 이상해. 머리부터 발끝까지 간질간질해. 심장도 너무 빨리 뛰고. 열나서 그런가? 지금은 더 심해졌어. 나 사진 좀 찍어줘. 알았어. 저기 딴 데 보는 척 해봐. 자연스럽게. 이렇게? 응, 그치. 뭔가 생각에 잠긴 것처럼? 좋아. 내가 웃긴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웃어봐. 웃긴다. 너무 웃긴다. 잘 나왔어? 응. 대박, 다 잘 나왔어. 필터 빼고 찍은 거야. 필터 뺀 게 넌 더 예쁘거든. 오, 유제이. 일로 와봐. 응? 같이 사진 찍게. 야, 누가 봐. 그래서 뭐,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. 뭔데? 아, 사실 나 교환학생 준비하고 있었거든. 근데? 합격했다고 문자 왔네. 그럼 좋은 거 아니야? 근데 표정이 왜 그래? 어차피 안 갈 거야. 안 가기로 결정했어. 왜? 그냥 너 배 안 고파? 케이크 사줄까? 그거 합격하는 거 되게 힘들잖아. 힘들게 준비하고 합격했는데 왜 안 가? 아휴, 그냥 가면 돈도 많이 들고. 안 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. 아니, 내가 안 가겠다는데 엄마가 왜 그래? 계획이라는 게 바뀔 수 있고 그런 거지. 준비한 게 뭐가 또 아까워. 그거 갔다 와도 별 스펙도 안 돼. 여기서 할 수 있는 딴 거 알아볼 거야. 걱정 좀 하지 마요. 제이야, 응?
교환학생 그거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. 아, 안 간다니까. 너가 준비한 학교 되게 좋은 학교던데. 가면 분명히 너한테 좋을 것 같아. 왜 그래? 이미 안 가기로 결정했다니까. 그러니까 왜? 언제? 그건... 너 설마... 나 때문에 안 가는 거야? 아니야, 그런 거. 맞네. 너 나 때문에 안 가는 거지? 너 때문에 안 가면? 안 되는 거야? 안 되지. 그런 좋은 기회를 왜 나 때문에 날려. 너 때문이니까 날리는 거야. 너니까. 왜 그러는데? 응? 나 안 가면 너도 좋잖아. 우리 데이트도 많이 하고. 너 나 못 믿어서 그러는 거지. 어? 너 가버리면 내가 다른 사람 만날까 봐. 그래서 못 가는 거지? 어색해진 우리 사이에 아직 심내가 없어서 너가 그러는 거 아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야. 나 때문에 네 계획을 미루지 마. 나 부담돼. 부담? 너랑 나랑 가는 길이 좀 다르잖아. 난 학교도 안 다니고 넌 똑똑하고 할 일도 많은데 너한테 나쁜 영향을 주고 싶지 않아. 내가 이러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? 그런 말이 아니잖아. 넌 진짜 내 마음이 어떤지 모르는구나. 그러니까 부담되지. 솔직히 너 말 맞는 것 같아. 너만 여기 두고 가는 거 나 불안해. 외롭다고 전 남친한테 연락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술 먹고 또 울다가 다른 놈한테 또 뺏길까 봐 두려워. 너 말 다 했어? 왜? 자신 있어? 나한테 그런 모습 다 보여주고도? 갈게. 와, 꿀 냄새. 너 미워. 내가 미안. 내가 말이 너무 심했어요. 몰라.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. 애켰네. 미안하다니까. 응? 그래서 어떡할 건데? 일단 이번 학기엔 안 가. 이번 학기엔 너랑 보내고 다음 학기에 갈 거야. 진짜로? 응. 학교에 얘기하고 왔어. 걱정 마. 그땐 너가 가지 말라고 울어도 갈게. 안 울 거거든. 나도 미안해. 뭐가? 부담이라는 말해서. 너한테 나쁜 영향을 주는 게 미안해서 그랬어. 넌 근데 왜 화내는 것도 예쁘냐? 그래. 뭐해? 뭔가 같아. 아, 나 알바 가야 돼.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나? 아, 그러네. 넌 집에 언제 가려고? 나? 나 가지 말까? 집에 있을래? 응.
왔어, 1시간 타야 돼. 진짜 피곤해. 그럼 집에서 과제하고 졸리면 자고 있어. 나 갔다 올게. 다녀. 우리 집 맞아? 우렁각시 왔다 갔어. 뭐야, 언제 다치었어? 금방 했어. 피곤하지? 야간은 너무 피곤해. 진상도 많고. 수고했어. 밥은? 먹었지. 청소 안 힘들었어? 응, 하나도. 우리 같이 살까? 그냥 학교도 별로 안 멀고 너도 나도 시간 맞추기 버겁잖아. 같이 살면 얼굴도 자주 보고 좋을 것 같아서. 아, 그리고 너 학교 다시 다니는 거 어때? 학교? 응, 이대로 시간 보내긴 너무 아깝잖아. 내가 학교 리스트 좀 추려봤어. 너 성적이 나쁘지 않아서 갈 수 있는 데는 많을 것 같아. 여긴 어때? 여긴 가까워. 등록금도 비싸지 않고. 제이야, 나 학교 안 가. 왜? 요샌 사이버대학도 괜찮아. 아니 제이야, 나 학교 안 간다고. 안 가도 나 괜찮아. 뭐가 괜찮아? 지금이야 너 어리니까 괜찮을 것 같지. 알바하면서 모아둔 돈도 있고 하니까. 근데 우리가 내내 20대도 아니고. 너 서른 되어서도 알바하고 다닐 거야? 그게 뭐 어때서? 어? 평생 아르바이트만 하면 그게 뭐 어때서? 지금이야 내가 이렇지만 나중에 하고 싶은 게 생기면 그때 가서 다른 거 해도 되잖아. 그러니까 네가 나중에 하고 싶은 걸 하려면 적어도 대학은 나와야 나중에 네가 선택하기 쉽다니까? 아니 안 다닌다고. 너가 대기업 가고 싶다고 나도 그래야 돼? 그런 뜻이 아니잖아. 너 나랑 같이 살고 싶어? 그래서 내가 너 수준을 맞춰야 될 것 같아? 또 그런다. 그런 말 아닌 거 알면서. 알았어. 그만하자. 나도 피곤해. 과제 많이 남았어? 응, 조금. 왜? 나 그럼 요 앞에 친구 좀 만나고 와도 돼? 친구? 누구? 너 모르는 애. 내가 모르는 친구가 있었어? 있지 그럼. 나 예전에 뷔페 알바할 때 같이 하던 애들. 알았어. 다녀올게.
왜 아직까지 연락이 없어? 여보세요? 어디야? 왜안 와? 아, 지금 애들이랑 여기 술집 와서. 술 마셨어? 응, 조금 마셨어. 넌 과제 다 했어? 응, 다 했지. 어디 가면 간다고 말이라도 좀 해주지. 미안, 너도 올래? 아니야. 나 그럼 먼저 너네 집가 있는다. 금방 들어갈게. 안 자고 있었어? 너 내일 아침에 알바 아니야? 응, 그치. 근데 이렇게 취하도록 마시면 어떡해? 아, 엄마야? 왜 자꾸 잔소리해? 괜찮아. 너 내가 마음에 안 들지? 뭐? 맨날 알바하고 놀고 술 먹고 한량처럼 사니까 답답하지. 다 알아. 너 얼굴에 다써 있어. 그런 말한적 없거든. 써 있긴 뭐가. 넌 나랑 같이 살고 싶잖아. 그야, 너 좋아하니까. 우리가 이렇게 평생 같이 살수 있을 것 같아? 무슨 말이야? 이렇게 평생 같이 살수 있을 것 같냐고. 좋아하면? 헛똑똑이야, 너는. 나중에 나이 들면 결혼하라고 압박할 텐데. 그거 견딜 수 있겠어? 뭐라고 할 건데? 비혼주의자라고 하지 뭐. 그럼 나랑 산다 쳐. 맨날 알바만 하다가 나중엔 알바도 못하게 될 텐데. 너가 그거 감당할 수 있겠어? 그러니까 내가 너 지금이라도 학교 다니라고 하잖아. 포인트가 다르잖아. 너는 나를 바꾸려고 하고 있어. 너 옆에 두려고. 나는 달라지지 않을 거야. 너도 알겠지만, 내 세계는 네 세계보다 좁아. 그게 나야. 어떡할래? 지금이라도 그만둘래? 진심이야? 취중진담이라고 알지? 용기 내서 얘기하는 거야. 후회 안 해? 대단하다, 진짜. 넌 뭐가 그렇게 항상 잘나고 당당하냐? 너더 많이 좋아하는 내가 더 만만해? 상처 주는 방법도 가지가지다. 덕분에 좋은 경험했네. 고맙다. 울면 안아주고 싶잖아. 다행이다. 내가 너 발견해서.